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박수. 시험이 끝나서 마음이 정말 편하군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도 시험 좋은 결과 있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라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이냐면 돌아온 악플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플읽기하고 조금 다른 댓글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킵하지 마세요. 재미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현우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프사 보시면 강전히 어린 분이십니다. 어린 분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이게 기분이 좀 묘하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같은 새끼놈아 난 45살이야 라고 해주셨는데 45살이시군요.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동안이세요. 네, 그리고 장호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마루야 너 놈이라 하셨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평소에 있는 댓글이니까 조금 좀 신박한 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박한 욕.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쵸? 네, 다음 댓글 이승준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인 그 벌집구름 밀랍이라는 거야, 이 장애인가? 찌꺼기가 아니라 그거는 처음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거야, 이 장이. 그리고 뭐라고? 이걸 먹으면서 맛이 나는 게 뻥짭소리라고? 어른들한테 신뢰가 차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냐? 그거 똥개똥 형한테 말하면 그냥 넌 내 이 나이도 차 안 되는 떠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긴 욕이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해야 될 말아야 할 네, 그 말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장애인 비하 발언입니다. 네, 장애인 비하 발언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악플 다시더라도 장애인 비하 발언은 꼭 하지 맙시다. 끌려갑니다. 조현희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 조현희라는 님의 이름은요. 네, 저희 이모 성함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요. 그냥 네 집 주소 어디야? 너 죽이러 간다. 가오가 너도 심하잖아. 일단은 이름 보시면요. 엄마 거를 빌려서 쓴 것 같아요. 이 가오가 심한 건가요, 여러분?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네, 가오가 심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칼 들고 오실 건가 봐요. 너무 무섭네요, 여러분. 입을 꽁꽁 싸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여러분. 막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막 갑자기 막 덜덜덜 떨린 정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이준원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프사를 보시면 마크 껍데기입니다. 마크 스킨인데요. 스킨까지 적용하는 정도면 거의 매니아급이신데요. 결론은 이분이 초등학생일지 중학생일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에 가깝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에 가까운 그 분이 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말씀이 아니라 말을 했네요. 굉장히 이게 보면서 저희 나라 초등학생이 이제 좀 이런 욕을 한다는 자체가 약간 조금 부끄럽네요. 부끄러워요. 모든 초등학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준호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저 영상 찾아보시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목소리 출연하신 그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저희 어머니 네, 돌아가셨지 않았다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원님께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림 직접 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그리셨네요. 내가 봤을 때 상위인데 아직도 20만 명 실하냐? 20만 명 실하냐? 아직도 20만 명 실하냐? 칭찬인가요? 근데 앞에 여기 붙어가지고 이거는 이게 내 아니고요. 봤을 때가 상위인데 상년이란 뜻은 굉장히 영걸 어려 보인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중2인데 상년처럼 보인다. 그 말은 엄청 동안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칭찬 진짜 감사드립니다. 동안이면 좋은 점. 자, 버스 탈 때 초등학생 요금 내고 안녕하세요. 저 초등학생이에요. 네, 감사드립니다. 400원이죠. 하시면 돈 아낄 수 있습니다. 장난이고요. 네, 칭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약간 좀 웃긴 댓글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영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마루님이면 대대손손 모두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도 그리고 당군 할배 엄마 아빠가 넌 될 결론은 가 말한 하면 그 사람도 임. 네, 이렇게 재밌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와, 이것은 완전 신박하네요. 이런 신박한 댓글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좀 채팅창 보면서 좀 한 번씩 빵빵 터지면서 그렇게 재밌는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이큐 사랑이요. 네, 하이큐 애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뼈리송 샀는데 아빠가 압수한 뼈리송 산대 압수하셨다고요? 진짜 기분이 진짜 안 좋으시겠네요. 달리송은요 취미용입니다. 손가락 단련 취미용이에요.
빨리송 취미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제대로 잘 말을 한번 해보세요. 돌려주실 겁니다. 그럴 거예요. 구독자 100년 모으기 아무것도 안 하고 분께서 남겨주셨는데 귀여운 짱구가 있네요. 피는 아빠가 뽑는데 왜 네가 처먹고 가냐 했었는데 제가 그때 몹시 배가 고파가지고 그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래서 제가 다 물어보고 아 이거 먹어도 되죠 하고 물어본 건데 마음껏 드세요. 다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먹은 겁니다. 여러분 허락 맞고 먹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악플을 받고 상처를 받을까봐 이제 상처를 받을까봐 그걸 또 회복을 하라고 성플을 남겨주신 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신데요. TV 승민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마루님 괜찮아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블루님께서 이분도 닉네임 보니까 약간 좀 초등학생 필 나시는데 굉장히 언블리버블 하면서 진짜 개념이 가득 찬 진짜 착한 학생분이신 것 같아요. 마루님 언제나 힘내세요. 얼마나 개념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마루님 영상을 자주 봐도 언제나 재밌어요. 항상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진짜 감격입니다. 푸 유튜브 잼인데 마루님 저 유튜브 시작하고 싶은데 악플이 많이 생겨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마루님 채널 구독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세요. 네 힘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악플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일단은 악플은요 일단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악플 본 사람들도 일단은 그 자기 영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보면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실시간 차트에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홍보를 해줬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이게 아 이거는 나 손이 열려졌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악플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견뎌내야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이 유튜브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재밌어서 좋아요 구독 누르고 뿅 갑니다. 하다다다다다다 하트 너무 재밌어요. 악플은 신경 쓰지 말고 힘내세요. 악플을 이렇게 읽으니까 재미도 있네요. 악플을 이렇게 읽으니까 재미도 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네요. 꼬깃 유튜브님 마루님 말씀드리는 건데요 편집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무개념인 분들이 많아서 네,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상처까지는 아닌데 하도 많이 들어서 얘 초반에는 제가 기분이 많이 나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저 그렇네요. 남이 자신 욕하거나 가족 욕하면 욱해서 자신도 욕할 때가 있는데 그걸 꼭 참고 유튜브를 하시네요. 진짜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구독하고 갑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저도 하트.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학플기랑 뭐 재미있는 댓글이나 뭐 선플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